이건입니다. 오늘은 신매초등학교 중앙현관 1층에 스마트팜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. 스마트팜이 뭐냐면, 잘 봐. 원래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겠지, 그지?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는 식물이 잘 클 수 없는데,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 햇빛, 즉 밑에 보면 LED 불이 이렇게 비춰져 있죠. 이렇게 LED 불이 비춰져서 상추를 잘 자라게끔 해주는데, 깜깜해지면 불이 켜지고 환해지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게 여기 액정에는 습도가 표시되어 있는데, 현재 화분 속의 습도가 36%, 즉 물이 좀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. 그래서 50% 이상 될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고, 그래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습도를 여기 표시를 해두었고, 밑에는 현재 온도, 현재는 27도, 오늘 비가 와서 현재 81%의 공기 중에 습도가 되어 있습니다. 위에는 화분 속에, 흙 속에 있는 물기의 양이고, 밑에는 공기 중에 온도와 습도의 표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인데, 이 스마트팜 1호기는 빛을 자동으로 조도 센서가 감지해서, 여기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밝으면 꺼졌다가 깜깜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가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학생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, 과연 상추들이 햇빛 없는 실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하죠? 그래? 딱 하면 꺼지지? 켜지고. 여러분, 환하게 밝으면 꺼지고, 종이를 선생님 딱 덮으면 깜깜하니까 켜지고 이런 거예요. 이렇게 해야 되고 싶어요. 지금 상추 크게 딱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얼마나 자랐는지 비교해보자.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자동으로 물 주는 스마트팜도 학생들과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